건축물 사진을 보다 보면 세상에는 특이한 모양의 건물이 참 많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중 엄청 높은 건물인데 아슬아슬해 보이는 건물들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이유는 어떠한 구조 덕에 가능해진 것이랍니다. 이 구조가 무엇인지 아키베어 토막 상식에서 알아봅시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한쪽만 고정되어 있고 다른 쪽은 허공에 떠 있는 구조. 오늘 알아볼 캔틸레버 구조입니다. 건축물의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것을 보호라고 하는데 이 보의 한쪽 끝을 지지하는 기둥이 없는 것이에요. 일상생활에서 찾아본다면 비행기의 날개나 다이빙대, 나무의 줄기와 비슷한 형태의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쪽에 기둥이 없다 보니 다양한 개성을 살려 디자인할 수 있게 되고 파사드가 비대칭이게 되죠. 그래서 건축물이 정적인 느낌보다는 블록놀이나 젠가놀이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동적인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한쪽만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쪽은 자유로워 캔틸레버 아래는 다양한 공간 활용이 가능합니다. 캔틸레버 구조의 보는 받쳐주는 기둥이 없기 때문에 같은 길이의 일반 보에 비해 무려 4배의 힘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이 큰 힘을 견뎌낼 수 있게 된 건 건축 재료의 기술이 발달되어서 철골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덕택입니다. 그래서 캔틸레버 구조는 다른 시대의 건축 양식과 근현대 건축물을 구별하게 만드는 큰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건물이 기울어지진 않을까? 왠지 불안한 느낌이 드나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구조적으로 주의 깊게 설계했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거나 기울어지지 않는답니다. 캔틸레버 구조가 멋지게 잘 드러난 건물 중 하나인 낙수장. 미국의 근대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작품인데요. 낙수장은 자연 속에 지은 별장으로 캔틸레버 아래로 무려 폭포가 떨어집니다. 사진을 보면 정말 공중에 떠있는 느낌이 들죠? 이렇게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뿐만이 아니라 여러 근대 이후 건축가들도 캔틸레버 구조로 자신만의 개성 있는 건물을 디자인하였어요. 캔틸레버 구조는 건축물에서 나아가 교량이나 가구, 인테리어에서도 폭넓게 사용되는데요. 특히 의자는 사람이 앉는 부분이 튀어나와야 하는 기능상 이 구조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 이후로는 캔틸레버 구조를 활용한 정말 놀라운 디자인이 나오게 되는데 궁금하시다면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하나하나 개성이 있고 참 예쁘답니다. 우리 주위에 생각보다 많이 보이는 캔틸레버 구조, 이제 좀 잘 보이시나요? 근대 이후 현대 건축을 대표하는 캔틸레버, 이번 영상도 재미있으셨나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아키베어 TV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